여기. 어,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니,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네. 아,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저 소문..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동 선생님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, 이렇게. 아, 네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어,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어,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. 이 개척 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와!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떡하여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